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초창기 영국과 불란서를 시작으로 독일인과 이탈리아인에 이어 유태인과 멕시칸,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 등의 순서로 이민자들은 이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인들은 초창기 이민자들보다 200여 년 늦게 이 땅에 이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고 보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음에 따라 먼저 이민 온 그룹이 나중에 이민 온 그룹을 차별하고 아예 이민 쿼터까지 동결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반이민 물결은 미국과의 계약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집단 히스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후 하원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된 미국과의 계약 가운데는 각종 반이민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초강대국으로서 이전의 지위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50살 안팎의 백인 남성 평균 연봉이 72년도에는 5만 5천 달러이던 것이 1992년도에는 4만 1천 달러로 하락할 정도로 중산층의 생활 수준은 크게 낮아졌으며 경제적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은 1950년대 미국 내 기업의 연방 소득세 비율이 34%이던 것이 1991년에는 9.2%로 크게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중산층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시정부와 카운티정부 그리고 주정부가 연쇄적으로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가 없는 높은 세금을 내며 정부에 속고 있다고 느낀 미 국민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했으며 분노한 사람들은 이민자나 소수민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인종차별적 색채를 지닌 정치인들의 표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11월의 중간선거에서 1년 전만 해도 지지율이 20% 안팎을 맴돌던 피어디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와 교육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민발의안 187을 이슈로 들고 나와 60%의 지지율로 당당하게 재선에 성공한 것만 봐도 정치인들이 국가 부채와 실업, 불경기 등의 사회 문제를 교묘하게 이민자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Well,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Chinese Exclusion Act in the 1880s, there was also a big depression in the world. And so it's very easy to scapegoat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economic uncertainty or economic downturn. And I think that's the fundamental reason why it's happening again. Also,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s internationally. There's a lot of competition with Asian countries, and Asian countries, even though they're clos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many of them, there's still competition. So that has also led to seeing Asians as not as friendly as perhaps 10 years ago or 20 years ago, because this heightened competition. 미 경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굴러가며 때에 따라서는 호황을 누리기까지 했던 지난 30여 년간 미국 사회 어느 곳에서도 반이민 물결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후발 이민자 그룹이 사회 문제와 불황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반이민 감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민 왔던 중국계 커뮤니티와 일본계, 멕시칸 커뮤니티 등이 이미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게 탄압을 받아왔음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주와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 유타, 와이오밍주 등은 미국이 1846년부터 48년까지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영토입니다. 미 주류 사회에서 멕시칸이 불법 체류자의 대명사인 양 불리워지는 것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We did not come to the United States. We did not migrate to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came to us. Okay? And now they got the nerve to call us illegal aliens. If anybody's an illegal immigrant, it's them because we didn't invite them. They forced their way in with guns and weapons. So we're not illegal, they're illegal. 1930년대 경제 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자 많은 미국인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자 미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1931년부터 4년에 걸쳐 약 40만 명의 멕시칸을 LA로부터 멕시코로 강제 송환시켰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 초에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농장 일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멕시코인들을 다시 불러들여 임시노동 계약 조건으로 일하게 했으며 1965년까지 약 25년 동안 500만 명의 멕시코인들을 싼 노동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멕시코인들을 반강제로 본국에 송환시켰다가 필요한 때는 값싼 임금으로 다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특히 1943년에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주슈트 폭동은 백인들의 멕시칸에 대한 차별의식이 뿌리가 깊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폭동은 멕시칸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 군인들이 주슈트를 입은 멕시칸들에게 무차별 구타와 린치를 가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추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주슈트 폭동이라고 명칭을 붙여 마치 멕시칸들이 터뜨린 폭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칸을 주축으로한 히스패닉계 커뮤니티는 1965년에 민주당이 개정한 새로운 이민법에 힘입어 매년 4만 명에서 9만 명의 멕시칸이 이민옴으로써 현재는 전체 미국 이민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상당한 정치력 또한 갖게 됐습니다. 1850년 LA로 두 명의 중국인이 이주하면서 시작된 중국인 커뮤니티 이민 역사도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규모로 커진 차이나타운이지만 1871년 10월 24일 바로 이곳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에 대한 LA 폭동으로 무려 19명의 중국인이 애꿎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명의 중국인 남성이 한 명의 중국 여성을 가운데 두고 벌인 싸움을 말리려던 로버트 탐슨이라는 백인이 우연히 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이 폭동으로 500여 명의 폭도들이 19명의 중국인을 쏘거나 때려서 숨지게 했지만 미 사법당국은 이들을 모두 무죄로 방면하고 말았습니다. 1870년에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6만 3천여 명에 달하던 중국인들이 철도 건설 현장과 광산 등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자 경쟁 상대로서 위기감을 느낀 백인 노동자들의 제의로 1882년에는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할 만큼 반중국인 감정은 뿌리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자 뉴욕 타임스지는 1887년 5월 27일과 28일 양인에 걸쳐 31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오레건주의 헬스 캐년 한 광산에서 백인 폭도들에게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실이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아 중국인들이 그 당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하자 미 의회는 1943년에 이 악명 높은 중국인 이민 규제법을 폐지시켰지만 1882년 전까지 미국의 노동자로 건너왔던 1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은 처자식을 중국에 남겨둔 채 평생을 총각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법은 미 역사상 특정한 나라 사람들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유일한 법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19세기 말에는 중국인의 이민을 반대했으며 20세기 말에는 멕시칸을 주축으로 한 히스패닉계가 주요 타겟이 되어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 인종차별의식은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 커뮤니티에 이어 일본계도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1913년에 제정된 외국인 토지법은 동양인, 특히 일본인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토지 소유권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동안 미국은 일본계 미국 시민들을 적군 시민으로 간주해 11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강제 수용소에 감금됐는데 이 가운데 7만 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일본계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불과 7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집합소에 집결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오직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만 지참하도록 허용됐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장만한 집과 농장, 사업체를 뒤로하고 미 서부 지역에 흩어진 10여 개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Do you think we should deport all the Japs? 97% said yes. Second question is, does it matter if they're American-born or not? 97% said no. There was a whole list of these kinds of questions about Japs and what we should do with them and aren't they horrible and we should just deport them. And it was so scary because if you took that same questionnaire and replaced the word Jap with immigrant, with illegal, with Mexican, it's exactly what was going on with Proposition 187. 일본계 커뮤니티는 40여 년간의 투쟁 끝에 지난 1988년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1인당 2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얻어내는 귀중한 승리를 거뒀지만 그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과 일본이 전쟁 중이고 그들이 아시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 일본뿐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와도 전쟁 중이었지만 독일계 미국인과 이탈리아계 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시작된 한인 커뮤니티 이민 역사도 모진 시련의 역사입니다. 중국계와 일본계에 비하면 비교적 평탄했던 한인 커뮤니티는 3년 전 LA 폭동으로 한인타운이 방화와 약탈의 무법지대로 변하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의식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의식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최근에는 불경기라는 악재까지 겹쳐 반이민 물결은 이제 하나의 시대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으며 보다 강력한 웰페어 개혁안과 이민 제한법 등이 앞을 다투어 상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권자 노인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라고 있는 웰페어 개혁안은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는 조건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보낸 애절한 사연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사태가 결코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쿼터를 제한하는 법안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2순위 A만 제외하고는 아예 가족 초청을 없애는 것을 골자라고 있어 역이민까지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노부모님이 따님 혹은 아드님 한 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살으시는 중에 한국의 혼기를 아직 안 당한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을 해놓으시고 기다리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한국 풍습으로는 그 자녀분이 출가할 때까지는 계속 같이 부양을 하고 보호를 하는 우리 풍습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자식이 여기서 합류를 못하니까 나라도 나가서 그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많이 늘 테고 또 여기서 오래 사시면서 시민권을 받으신 노부모가 있다고 가상을 합시다. 여기 있는 딸이 초청을 해서 영주권자가 되시고 시민권자가 되셨지만은 결국은 여생을 한국에 있는 장남하고 보내고 싶어서 장남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중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민길이 막히면은 역시 내가 나가서 한국에서 내 장남하고 살겠다 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요. 또한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 수도 크게 줄여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한꺼번에 약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사활이 달린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이민자들은 희생양이 되어온 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결국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4일 한인 커뮤니티가 다인종 연합을 구성해서 타 커뮤니티와 함께 펼친 대규모 시위는 우리 소수민족의 힘을 대내외에 가시한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지난 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거센 민권운동을 주도해 200여 년 동안 백인들에게 빼앗겼던 권익을 되찾았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는 여러 같은 흑인 커뮤니티의 민권운동 덕분에 개방된 이민문화로 지난 30여 년간 줄기찬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60년대 흑인 커뮤니티가 주도했던 민권운동처럼 다인종이 연합하는 거대한 90년대 민권운동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같이 코리안들만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같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떤 발판이 돼가지고 진짜 60년대 그런 민권운동과 같이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어떤 토대는 마련됐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I think it was Broadway through the Chinese area. I saw all these older persons, older Asian Americans. They were not at the rally, but they were watching. And they were talking. I don't know what they were saying, but I know they were talking about that rally and about those blackers and about immigration and about those issues. That's political education.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의료, 교육 혜택을 제한하더니 이어서 소수계 보호법을 철폐하고 곧 웰페어 개혁안을 확정짓고 이민 제한법도 통과시키려는 등 서서히 이민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이전의 역사가 그랬듯이 언제 생존권마저 박탈당할지 모릅니다. 시민권자가 되고 투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구성원 하나하나가 미국 사회의 흐름과 정치 세력의 판도에 관심을 갖고 응집된 정치력으로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것만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주인 의식을 가진 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